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5월 31일자 기사입니다. 한국 빈자리에 주구급 파상공세 중동 육아시장 다 뺏길라라는 기사입니다. 중동 최초 육아 박람회 두바이 베이비 엑스포 2024년 가보니 어린아이를 보기 힘들다는 요즘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동 국가들은 다녀보면 보통 칸두라고 하는 흰색의 기다란 천을 두른 남편과 검은색 천으로 머리카락과 몸통을 덮은 아바야의 의복을 입은 부인들을 뒤를 아이들이 서너씩 줄줄이 따르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반경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식의 공동체 문화가 두드러진 아랍 지역도 저출산이라는 전 세계 흐름에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곳 나라에서도 여성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보다는 경제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애 낳는 것보다는 경제 활동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밀리트는 법으로 남편이 부인을 4명까지 둘수 있는 등 다자녀 기조가 기본이나 최근에 들어서는 한명 많아야 2명의 아내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4명씩 두다가 이제 아내가 1명이나 2명 됐다는 거죠. 그만큼 가정자녀의 수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역행하듯이 필자는 올해 요그글 쓰는 사람은 쌍둥이 자녀를 출산했다네요. 아주 애국자가 됐네요. 불혹을 앞둔 나이에 비로소 아버지가 되고 나니 저출생과 초고령화라는 다가온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스스로와 자녀들이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초의 베이비 페어. 이런 상황에서 중동 최초 육아 박람회 UAE 두바이에서 아랍에밀리트죠. 개최했습니다. 육아용품과 여러 관련 산업 연사들의 스피치를 통해 중동 지역에서 아기를 대하는 태도나 육아법 인식에 있어서 한국과의 차이점 등을 박람회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것 같다. 큰 관심을 갖고 행사에 왔다. 약 200개 여개 이상의 글로벌 육아 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베이비 엑스포 2024년도 행사는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간 양일간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전시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행사장에는 이미 내년에 예정된 행사 2025년 5월 16일부터 17일 알리는 입간판도 눈에 띄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같은 세계적 유명 브랜드를 망라하는 박람회가 아랍권에서는 기존에 열린 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야라 하딜 베이비 엑스포 홍보 담당은 중동에서 열린 첫 번째 엑스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엑스포에는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노와 존슨즈, 육아용품 브랜드 베이비 샵주 스폰서도 참여했습니다. 입장료는 일반적으로 75디르함 약 2만 6천 원이며 추가 옵션을 지불하면 아기의 오일, 물티슈, 선크림 등을 포함된 구디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베이비 페어와 매우 유사한 형식입니다. 제품 소개, 서비스 시연과 여러 종류 프로모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트 던지기, 럭키 드로우와 같은 추첨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스토케, 르크레르, 무시와 같은 브랜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업체는 제로. 한국 하나도 없단 거지. 중국 업체만 잔뜩. 한국에서도 크고 작은 육아용품 박람회가 연중 다수 열린다. 한국 엄마들은 높은 교육열은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그만큼 깐깐한 한국 엄마들은 눈길을 사로잡아 선택을 기다리는 브랜드들이 각축전이 치열한 곳이 국내 베이비 페어다. 우리 한국은 어린이 용품이 대단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 한국 업체와 브랜드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 반면에 중국은 20여 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여 대전이 이뤘다.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중국의 다양한 브랜드와 도매 업체들이 참여해 유럽 명품 대비 30 내지 50% 낮은 가격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퀄리티 역시 가성비만 따진다면 결코 뒤지지 않아 충분히 이협적으로 보인다. 중동 아이의 친화적 문화가 부럽다. 아이에게 친화적인 분위기 베이비 엑스포 2024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한국에서는 박람회가 열리는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정보를 얻으려는 엄마들이 몰려서 샅샅이 페어를 확인하고는 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곳 행사는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와서 행사 자체를 즐기는 부모들이 많다는 느낌이다. 와서 논다는 거예요. 곳곳에
볼풀장, 블록놀이 공간과 같이 아이들이 놀이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무대로 끌어내어 패션 모델처럼 런웨이를 걷게 한다든지 하여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줬고 수유실을 비롯한 휴게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어 다시 한번 아랍에미리트를 위시한 중동지역 국가들이 얼마나 아이 친화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뷰티, 스킨케어 브랜드와 식품 등이 한류 등을 등이었고 최근까지 중동에 매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내년 행사에는 한국에서도 인기 높은 육아 브랜드, 육아용품 브랜드들이 본 행사에 참여해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었기를 소망한다. 유에이 항공사 파일럿 전 매일 경제 기자 원유환이라는 사람이 썼는 기사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중동 최초 육아 박람회 두바이 베이비 엑스포 2024에서 유럽의 육아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한국의 빈자리에 중국 제품이 저가의 장점으로 좋은 방향을 일으키는데 한국이 외면했다는데 아쉽습니다. 주로 한국의 행사에서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선물 공세나 한국식 방식이 채용됐는데 한국 육아 상품은 제로였다니 해외 소식 등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 한국 빈자리에 중국의 파상 공세 중동 육아 시장 다 뺏길라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